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제 샌딩 스테이션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건 이전에 이미 만들어 놨던 거라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기는 힘든데, 뭐 기회되면 다시 한번 만들 생각도 있긴 한데, 이게 보시다시피 너무 커서 좀 대작업이라 뭐 아주 나중이 될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쓰고 있는 이 샌딩 스테이션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부분 제가 만들어 놓은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부분 제가 설명해 드려 볼게요. 예, 제가 이 샌딩 스테이션을 만들게 된 이유가 이 먼지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제가 사실은 전문 목공인이 아니에요. 저는 이제 뭔가 만들어내는 DIY라고 하죠. 뭐 어떤 거든 손으로 직접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, 이제 그러다 보면 부득이 나무를 다루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나무 관련된 기계들을 구하고 공구들을 구해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너무 재밌기도 하고 너무 좋았는데, 한 가지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더라고요. 이거 아마 나무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,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톱밥, 먼지 가루, 나무 가루 있죠? 가루가 거의 뭐 10배 이상 나옵니다. 많이 아실 거예요. 루터나 뭐 트리머를 써보신 분들 알 텐데, 특히나 먼지 양이 어마어마합니다. 그런데 제가 그 다른 분들 영상을 가끔 보면 그 많은 먼지들을 뭐 아무 부담 없이 뭐 자르고 트리머 쓰시고 뭐 원형톱 쓰고 막 먼지 쫙 날리는데, 그 먼지 속에서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그 뭐죠, 마스크들이 좋아져서 마스크를 끼고 하면 되긴 하는데, 보셨겠지만 영상에서 보면 마스크 안 쓰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저는 가능한 먼지가 없는 환경에서 꼭 일을 해보고 싶어서 이 샌딩 스테이션을 만들게 됐는데요. 이걸 만들고 난 이후로 먼지에 대한 걱정은 뭐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. 이 안에서 제가 아주 많은 일들을 하는데, 뭐 기본적으로 먼지 다 잔 먼지부터 큰 먼지까지 전부 빨아내고 흡입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. 제가 부분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부분이 우선 제일 기본되는 환기 팬인데요. 이 팬은 바깥쪽에 제가 시로코 팬 아주 큰 걸 달아놨어요. 구경 300파이짜리를. 그래서 기본적인 아주 미세 먼지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고요. 뭐 그림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연기 아주 잘 빠져나갑니다. 그리고 그냥 팬으로 밖으로 먼지가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자석으로 쉽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게 요 안쪽에 보면 큰 부분이 빠져나가서 시로코 팬 다치지 않도록 철망을 해놨고, 이 안쪽에 요게 어떤 거냐면 부직포인데요. 시중에 가시면 이런 부직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천으로 된 건데 생각보다 두꺼워요. 이런 부분, 이게 먼지 1차적으로 걸러주거든요. 필터 역할을 하죠. 얘를 잘라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제가 여기서 필터링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. 얘는 물론 수시로 더러워지면 교체해야죠.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.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작은 아주 미세한 먼지들을 빨아내주고요. 자,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깥쪽에 이제 큰 이마력 집진기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입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댐퍼, 에어 댐퍼가 있고요. 제가 이 댐퍼를 사용해서 기본적인 마이터소 스테이션이 있는데 저쪽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댐퍼로 저쪽을 막고 이쪽도 막고 이쪽 열고 하게 돼 있고, 이 집진기에 연결된 관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제가 흡기구를 만들어 놨는데, 기본 자석이 붙어 있는 거는 여기 제 드릴링 머신에,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. 드릴링 머신에 편하게 붙여서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게 각도 조절하고 집진할 수 있게 만든 거고요.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여기도 자석이 달려 있는데요. 기본 자석하고 저 위쪽에 보시면 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이쪽에 편하게 아주 쉽게 체결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. 떼고 붙이고, 너무 편하죠? 이렇게 편하게 모아 수 있게 만들어서, 드릴 작업을 할 때는 이쪽에서 드릴 작업을 하고, 이걸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느 정도 먼지가 나왔는지. 그냥 보통 목공 작업하면 구멍 홀 뚫고 할 때 먼지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. 보이시죠? 이거 엄청 많이 나는데, 제가 팬을 틀어보겠습니다.
펜을 키면 보이시죠? 일단 기본 먼지가 다 흡입이 되고 이렇게 흡입이 되고 구멍을 뚫을 때도 기본적인 먼지는 거의 다 요 집진기 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죠. 그래서 요 부분으로 해놓으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미세먼지도 흡입이 되고 또 여기 드릴 작업할 때 날리는 분진도 다 집진기로 모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자 요거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위쪽에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연결하면 저기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집진구를 만들어 놨어요. 이 샌딩 스테이션 위쪽에서 있는 먼지들을 한꺼번에 빨아들일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.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. 여기 먼지가 이렇게 작업 먼지가 많이 있는데 저쪽으로 연결이 돼 있고 제 그 에어릴로 에어관으로 이렇게 뿌려보면 보시다시피 저쪽으로 흡입이 완전히 되죠.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먼지가 전혀 안 나오고 안쪽으로 흡입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기본적인 먼지는 위쪽에 흡입구에서 잡고 환기팬에서 바닥에 있는 먼지들은 저쪽 안으로 다 이렇게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 샌딩 스테이션 위쪽은 아주 편하게 소재할 수 있고 이 바깥쪽으로는 거의 먼지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. 그렇겠죠? 제 이 샌딩 스테이션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면 옆에 보시면 측면에 보시면 30T짜리 자작아판으로 우선 베이스 판을 만들고요. 좀 널찍하게 2m에 1m 정도로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10파이짜리 홀드를 뚫었어요.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30T짜리 나무를 자작아판을 한 5cm 정도 두께로 이렇게 제가 이 바닥에 깔은 겁니다. 그래서 이 안이 비어있는 상태예요. 이 안에가. 그래서 제 그 요 집진기 중에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사실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. 이쪽은 사실은 오픈이 안 되어 있는 공간이긴 한데 요 제 에어 댐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. 요거 이렇게 열면 저 샌딩 베이스 쪽에 흡입이 되게 돼 있어요.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샌딩 이 기본 하부판에 어떤 식으로 집진이 되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시면 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쪽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집진이 되게 돼 있죠. 먼지들이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. 이렇게 다 빨려 들어가죠. 그래서 집진되는 쪽으로 모이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제 샌딩 스테이션을 잘 보시면 하부에서 한번 먼지를 잡아주고 상부에서 미세먼지가 팬으로 빠져나가고 필터링을 통해서 그리고 저 많이 모인 먼지들은 또 저렇게 직접 관에 의해서 하부에서 모아서 청소할 수 있고 또 이 드릴링 특히 할 때 직접 집진기를 직접 연결해서 바로 먼지를 흡입할 수 있도록 또 만들었고요. 집진 시스템을 어떻게 응용하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일부러 좀 관을 여유 있게 해놨는데요. 이게 이제 제 샌딩 스테이션 안에서 편하게 다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. 이전 제 영상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들었던 벤치독이 있습니다. 이게 제가 그때 만들었던 벤치독인데 편하게 만든 여기 제가 바닥에 10파이로 구멍을 다 홀을 뚫어놨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얘가 편하게 이렇게 꼽히게 돼 있고 작업을 할 때 이걸로 편하게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. 이렇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. 위에 뭐 놓고 톱질을 해도 되고 걸리게도 만들 수 있고 나무가 이거는 뭐 벤치독 아시니까 잘 아실 테고요. 벤치독도 벤치독인데 그냥 이렇게 생긴 10파이짜리 핀들이 있는데 얘도 10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꽂히게 됩니다. 꽂히게 되면 아까 제가 만들었던 거에 자석 있잖아요. 그 자석을 붙여두시면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하고 여기에 제가 쓰는 다른 도구들 이거 보시 청소기인데 청소기를 열어보시면 당연히 모인 집진 먼지들이 많을 거잖아요. 이 많은 먼지들을 이 앞에서 이렇게 편하게 제가 청소를 합니다. 뭐 별도로 쓰레기통에 가서 버릴 일도 없고 다 나무기 때문에
보시면 이렇게 편하게 다 작업을 하는 거죠. 소진을 하고 소재도 하고 또 안에 필터도 청소하고. 예,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편합니다. 이렇게 뭐 물론 이제 집진기 쓰시는 분들은 연결해서 쓰시겠지만 자기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집진기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제가 자석을 달아놓은 게 있는데 지저분한 쇠들 보이시죠? 뭐 굳이 집진기 쪽에 뭐 큰 문제는 없는데 모터 팬에 쇠붙이가 걸릴 위험도 있는데 자석 때문에 1차적으로 또 쇠붙이는 잡아줍니다. 이거 뭐 많이 모이면 중간중간 한번 떼줘도 되고요. 이렇게 지금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. 쇠 이물질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제거해 주시면 되고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제가 쓰는 이 샌딩 스테이션 집진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봤습니다. 오늘 제 샌딩 스테이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전문 목공인은 아니지만 저는 DIY 뭔가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나무를 기본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도 목공 시설을 갖추었는데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공 일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반드시 갖춰야 될 설비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샌딩 스테이션이요. 샌딩 스테이션이라는 말도 제가 만들었는데 이렇게들 만들어서 작업을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. 영상에서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도 뭐 처음 보실 수도 있고요. 제가 이 비슷한 장비는 본 적이 있어요. 그런데 뭐 저처럼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완전히 밀폐한 공간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아니고 테이블 다입니다. 그냥 일반 테이블인데 보시는 것처럼 뭐 하부에 구멍이 뚫려서 뭐 집진을 좀 할 수 있게 만든 건데 뭐 기본적인 집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세먼지까지 다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샌딩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앞으로 이 장비들을 이용해서 많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뭐 전기 제품도 있고 뭐 기구 동작하는 제품도 있을 거고 모터가 작동해서 뭔가 뭐 움직이는 제품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제품을 많이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.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